십자를 보면은 내가 설명했죠? 십자가 있어 없어?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야. 하나님과 예수.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할 때 목사 소우자인데 사람이 플러스 십자가야. 사람 인벤 맞나 안 맞나?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말하는 거야.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목사라고 그래. 소우자를 보면은 십자가에 이게 예수야.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 예수가 매달려 있는 거야. 이게 소우자야. 이 글자 맞는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이게. 옆으로 이게 매달려있어 안 매달려있어 이렇게. 이게 예수야. 그래서 우리가 희생할 때 예수를 먼저 쓰고 희생, 희자 또 생자도 예수를 먼저 써야 돼. 쓰고 또 생자. 이러면 이게 희생이야. 예수 없는 희생이 있나? 모든 글자 다 예수를 넣어놓은 거야. 근데 내가 소띠로 봤어. 십자가에 매달려있는 자야. 그 자가 십자가 위에 있는 자의 성령을 가지고 그 자와 예수와 성령이 동시에 와 있는 자야. 내가 지어낸 말이냐? 아니요. 아니 예수를 가리키는 아비다 이 말. 이건 아비 부자야. 예수를 가리키는 선생이다 이 소리야. 그게 목사할 때 목자야. 양이 예수죠. 예수 밑에 내가 있는 거. 그게 의로운 거야. 내가 예수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. 모든 한문이 예수를 집어넣어놨다는 거. 모든 글자가 다 그래.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? 그러니까 내 띠가 뭐야? 소야.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 맞지? 그 자가 헛자야. 십자가 예수. 그 위에 하나님. 그 성령.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왔으니까 내 이름을 쓰는 우리는 썩는다 안 썩는다? 안 썩어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먹고 안 먹고는 나는 관여 안 해. 신인의 이름을 쓰는 자는 그 이름이 영원히 이름이 붙은 물체가 썩지 않는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뭐 내가 여기 와있다 이 말이야. 내가 무슨 그때 교회를 찾아가고서 뭐 어떤 절을 찾아가겠어? 어릴 때는 찾아다녔어요. 있을 데가 없으니까 찾아다니는데 철 들고 나니까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.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한우군 건설에 여러분이 나선 거야. 고마워 안 고마워? 아니 안티할 게 따로 있지. 바보 천지가 아닌다며 뭐로 안티하노? 아니 신인같이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신인같이 하는 사람 봤나? 내가 뭐 여러분한테 이런 거 강의하는 전문가야? 아니에요. 신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서 강의하는 거야. 나는 한문 강사가 아니요.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힐 뿐이지. 절대 나는 글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야. 이런 뭐 행주자바 어묵동정 이런 거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야. 내가 오직 하늘궁이라는 이름이 특이하게 잡아 하늘궁 이름을 등록하러 가니까 술집이든 기도원이든 하늘궁으로 이름 진 데가 하나가 없어. 우리나라에 딱 하나가 있어서 하늘궁은 마포에 같은 게 없으니까 내 입에 그냥 하늘궁이면 여기야. 뭐 하늘궁 식당도 없어요. 뭐 하늘궁 고묘지도 없어. 하늘고묘지는 있어. 무슨 말인지. 하늘궁은 존재하지가 않아. 그래서 내가 하늘궁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쓴 사람이야. 그리고 왜 그랬겠어? 하늘에서 백궁에서 하늘궁 이름 쓰지 마라. 니는 써면 쓴 놈은 다 없애버리고. 그래서 내가 이 산속에 하늘궁을 세계 최고 명당에다가 1억 평에다가 하늘궁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야. 이번에 우리가 빚을 많이 줘서 안티들한테. 안티들이 우리를 방송까지 동원해서 알려준 거 아니야.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까 명예가 실추될 이유가 없어. 나로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그러면 도둑놈보다 더한지도 모르죠. 그래. 당신들은 사기꾼이면 사기꾼보다 더한지도 모르죠. 우리가. 왜? 농부가 빼빠지게 농사진 걸 매일 먹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밥을 하루 세끼 먹는지 도둑놈 중에 개수죠 내가. 아 맞아 안 맞아? 우리는 농부가 농사진한 걸 그냥 앉아서 먹어요. 종이 쪽지 주고. 뭐 하루에 한 일이 뭐 그리 많다고 나를 하루 세끼 먹여주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야. 맞아 맞아. 우리 도둑놈이라고 하면 아유 나는 더 도둑놈입니다. 겸손해야 됩니다. 우리 지금 큰소리 치고 다닐 게 아니에요.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빚에 허덕인다는 건 우리가 피 빨아먹은 거야. 왜 농민들이 그 농사 지어가지고 빚을 막 지노? 논이 천답이 다 농에 들어가고 농민들이 빚더미 앉아있어. 이건 뭐야? 머리 좋은 경제학 박사 우리들이 앉아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농민을 수탈한 거야. 그래서 농촌을 저렇게 죽여놨어. 그럼 우리는 농민들의 물가는 못 올라오게 시혈이 누르고 쌀값을 통제해가지고 막
가면 한 가마 짓는데 말이야 100만 원 들어갔는데 한 가마 짓는데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으면 되나? 그리고 또 그걸 쌀값을 더 많이 줘버리면 도시 사람들이 살 수 없어.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농민을 뺏어먹고 있는 우리는 도둑놈들이라 이 말이야. 그러니까 항상 나는 마음속으로 농민만 보면 죄인 기분이야. 내가 신인인데도 농민들을 보면 축복을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야. 알았죠? 그래서 저들이 농약을 쓰는 거는 우리에 대한 복수야. 속으로 아 농약을 먹고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. 마땅해.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들도 벌레 때문에 농약을 안 뿌릴 수가 없는 거야. 그 벌레들은 누가 만든 도시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바람에 먹이 사슬이 깨져가지고 농민들이 농약을 더 써야 되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래저래 피해자야. 그러니까 농민들 앞에 우리는 도둑놈이지 뭐야. 우리는 날 도둑이야. 아니 농민들의 그 손 좀 가서 봐봐. 그렇게 농사지가 돈 번 사람이 없어. 다 그냥 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. 그나마 외국 기술자들 외국 농민들 데려와서 농사 근근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해. 올레를 해. 이런 우리나라의 실정을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왔어. 우리가 누구한테 도둑놈이다 이런 소리 들어도 우리는 나는 도둑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져야 돼. 어떤 놈이 도둑놈아 그러면 아 그래 난 진짜 도둑이지 이래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우리 보고 도둑놈이 그럼 도둑이라고 생각해야 돼. 그치?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민을 살릴 수 있는가? 천하지 대본인데 이 농업을 우리가 앞으로 못 살리는 거 이거 큰 도시 정치인들의 큰 문제거리야. 농민을 100년간 수탈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농업을 망쳐버렸어. 농민들을 살살 속인 거지. 농협조합에서 융자 해줘가면서 살살 꼬셔가지고 그 농민들을 뺏어 가지고 결국 우리 농업을 망쳐놨어. 우리는 농업 국가입니다. 네. 앞으로 우리는 농업으로 해서 세계를 도약해야 돼 앞으로. 그래서 나는 농업 대국을 만들 자신 있어요.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신화 탐사든 사실 탐사든 참 이름은 참 좋다 신화 탐사. 우리는 그런데. 개의치 말아요. 알고 우리는 오직 백궁. 이 세상에 우리의 희망은 없다.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먹어 마땅하다.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알겠나. 도둑처럼 왔지. 그들이 모르게 왔지. 그래야 암행어사를 할 거 아니야. 신인이 심판하려면 그래야지.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어떤 교회로 기어들어서 내가 예수 맞아주고요. 그래 안 그래. 산속에 진을 치고 도둑처럼 몰래 와가지고. 정신사적 위기, 종교사적 위기, 환경사적 위기, 물질사적 위기, 경제사적 위기. 위기가 몇백 개가 와 있어. 이 위기 때 내가 온 거야. 딱 와서 하늘웅을 진을 치고 만들었을 때 내가 주는 감로수, 불로유를 내놨죠? 내가 줍니까? 아니요. 안 줘. 그냥 알아서 하면 돼. 나는 먹으라고 하질 않아. 무슨 말인지 알죠? 여러분들이 임상실험을 해보라는 거지. 내가 뭐 먹으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. 사람들은 좋은 거는 지구 갖다 찾아 먹으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송에서 우리를 망신시킨 것 같지만 실체는 우리를 불러유를 전 세계에 캐션마크를 던져줘. 이 캐션마크가 지구인들한테 주어졌어. 숙제 1번이야. 숙제 1번. 축복이 뭐냐? 천사가 뭐냐? 대천사가 뭐냐? 이런 것도 숙제지만은 숙제 1번. 지구인들에게 도대체 불로유가 뭐냐? 왜 허경영 이름은 영원히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도 우유가 그대로 있냐? 이거 여러분들이 풀지 않는 한 허경영을 도둑이다 뭐다 할 수가 없어. 여러분이 한 말은 방송에서 한 말은 전부 나하고 관련이 없어. 이거 방송마다 특집 만들어서 왜 허경영 이름 쓰면 우유는 안 썩냐? 이건 엄연한 사실이야.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더니 들어가기 위한 1단계가 허경영에 대한 망신이야. 허경영에 대한 모함으로 시작해. 그래야 드라마를 봐요. 일단 주인공이 코너에 몰려야 그 사람들이 다음에 야 그 다음에 그 드라마 좀 보자. 야 그 허경영 어떻게 됐냐. 이번에 뭐 불러요 실험하고 있다는데. 아, 그래? 요렇게 되는 거야. 일본 순사가 등장해야
드라마를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야. 로켓대가 빨리 날아가면 저항이 심해 안 심해? 심해요. 그럼 공기를 원망해야 되나? 아니요. 알 수가 없어요. 알았지? 네. 올라갈 때 저항이 언제까지 있냐? 대기권까지만 있어. 네. 하늘궁이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저항은 지절로 없어져.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하늘궁의 허경영이라는 걸 알게 돼. 전 세계 과학자와 정치인들이 재벌들이 줄 서서 몰려오는 것이 하늘궁이 될 거야.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라는 거야. 우리는 방송사 욕하지 말고 선전에 서서 고맙다고 하라는 거야. 알겠죠? 네. 결정적인 잘못이 없으니까. 뭐 듣다 보면 결국 불로유를 알게 됐다. 그 허경영 이름 쓰면 안 섞는다. 이게 스티커 붙이면 안 섞는다.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? 캐시언 마크를 국민들에게 남겼다는 거. 어? 네. 또 하나는 왜 그러면 그게 가짜인데 사람이 그렇게 몰리냐? 왜 저렇게 많은 넓은 섹터를 만들어가고 있냐? 네, 저 뭔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 아니냐?